강릉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어제 마스크 관련해 했던 말인데요. 들어보시죠. 사실 의료계에서 그렇게 부족하진 않습니다. 다만 본인들이 좀 더 능력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는 별 부족함을 느끼는 사실입니다. 네, 의료진이 쓸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의료 현장에 물량이 모자라지 않다는 취지로 이렇게 답한 건데요. 저희 취재진이 다녀본 동네 병원들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.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기도에 있는 한 이비인후과입니다. 사용한 마스크를 소독해서 다시 씁니다. 마스크가 너무 수급이 안 되니까 저희가 일단 저희를 보호 차원도 있지만 환자분들 진료할 때 저희가 이제 전파를 하면 안 되니까요. 소독한 마스크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터를 덧대 쓰기도 합니다. 잘라서 재단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요. 지금 며칠째 쓰시는 거예요? 이거는 한 이틀 정도 썼어요. 사용한 마스크도 버리지 않고 모아뒀습니다. 가볍게 다 3일 쓰고 나서 남은 것들은 일단은 안 쓰고 보관은 합니다. 최후의 수단이 혹시 모르면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. 정부가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하기로 한 양이 하루 100만 장인데 그 가운데 20만 장 내외가 동네 의원에 지원됩니다. 동네 의원 의료 종사자가 18만 명 정도 되니까 사실상 하루 한두 장 정도 지급되는 겁니다. 문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전한 진료가 어렵다는 겁니다. 마스크가 외부에서도 좀 오염될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. 시술이라든지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마스크를 갈아 낀다든지 안 쓰고 오시면은 거기에서 저희가 또 제공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. 의료계는 앞으로 정부가 추가 공급할 약 300만 장의 마스크에 대해서 의료진에 대한 배분량을 더 늘려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SBS 최재영입니다.